일이 바빠 2주 만에야 집에 가던 날. 안 논다. 아, 내 머리. 안 놀 거예요. 안 논다고. 어? 아. 전 믿기지 않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왜? 무슨 일이지? 누군가와 머리채를 잡고 싸우던 사람은 순하고 여리기만 하던 아내였습니다. 어, 장난 아닌데 지금? 어머, 애가 보고 있는데. 아내분이 세다. 아내분이 싸우시네. 야,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너. 아, 여보, 여보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자기 마침 잘 왔어. 글쎄 이 여자가 우리 영웅이한테 말이야. 영웅이 왜? 영웅이 왜? 아우 나 진짜. 무슨 일이지? 어, 조금 전인 거예요. 안녕하세요. 어머, 애가 참 귀엽네요. 어머, 건드리지 마세요. 왜 그러시지? 영웅아, 괜찮아? 아, 사람 참 이상하게 만드시네. 당신 미쳤어? 뭐? 미친 건 당신이지. 왜 애를 건드리기 건드려요? 아, 이 동네에서 이게 무슨 일이야? 어, 왜 찾니 네가 지금? 그래, 쳤다. 어쩔래? 어쩔 건데? 어머, 얘가 미쳤나봐. 애 건드렸잖아요. 아줌마 건드렸잖아요. 아, 건드렸잖아요. 내가 뭘 건드려요? 건드렸어요, 아줌마가. 아줌마 치고 제가 다 봤어요. 아니, 뭐 원래 뭐가 있었나? 어, 뭐 전에 뭐가 있었나? 아우 아파. 저기요, 여자 데리고 병원부터 가보세요. 미쳤어요. 뭐라고? 이리 와.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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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여보, 여보, 왜 그래? 예민하시오. 많이 좀 흥분하신 죄송한데, 뭐가 죄송해? 이리 와. 아, 여보, 그만. 그만. 영웅, 이리 와. 무슨 일이지? 원래 아는 사람. 조금 그냥 내용 모르고 보면 좀 아내가 과한 것 같긴 한데. 예민한 좀 느낌인데. 네. 엄마들끼리 저렇게 공터 같은 데서 이렇게 머리 잡고 싸우는 쉽지 일이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럼요. 한 아파트에 살기 때문에 더더욱 서로 조심할 텐데. 보통 이제 싸우는 경우는 아이들 때문에 싸우거든요. 네네. 어. 왜 그랬을까? 아내에겐 분명 무슨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이유가 그래, 있겠죠. 괜히 저러진 않겠지. 무슨 일이야? 어? 얘기 좀 해봐. 나 걱정되잖아. 어? 나중에 얘기해. 아내 이사 들어올 때랑 너무 많이 달라. 다르신데요? 알았어. 그럼 푹 쉬어. 아니 상태가 안 좋은 거는 진짜. 느껴지죠. 그런데 뭐야? 어, 옷이 뭐야? 잔뜩 있네. 욕조에 세탁기가 고장 났나? 이상한 건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설거지가 이게 뭐야 이게? 어, 뭔가 이사하고 나서 뭐가 이상해졌네. 물이 안 나오나? 안내 나서 살린 거 지금. 뭐가 있나? 평소 지나치게 깔끔하던 아내였는데. 어, 깔끔했던 사람인데. 이런 모습은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자기 집 장만하고 나면 막 쓸고 닦고 맨날 이러던데. 집에서 가정일을 아예 안 했다는 거잖아요. 저와 떨어져 지낸 2주일 동안 아내에겐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